전북 정읍에 사는 30대 A씨가 5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발생한 도내 첫 확진자라는 점에서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A씨는 지난 3일 첫 증상을 보였고 4일 발열과 근육통 등이 발생하자 같은 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. A씨가 연휴 기간 접촉한 가족은 모두 22명. 이들 가족은 전주와 완주, 정읍, 논산, 광주 등에서 추석을 맞아서 모였는데 보건당국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. 일정 지역 또는 일정 성향을 달리하는 분들에서의 이동과 접촉으로 해서 발생을 했었던 예인데요.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 민족이 가장 서로의 정을 나누는 그런 명절로 해서 대규모의 이동 그리고 접촉이 있었습니다. 보건당국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통상 잠복기를 거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기간이 4일에서 6일 사이인 만큼 앞으로 일주일을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주 역시 금요일 한글날이 연휴인 탓에 이동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또 시작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. 오늘 이 시간부터 직장 내에서 또 가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편 보건당국은 이번 주를 지켜봐야 추석 연휴 감염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되도록 접촉을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.